아쉽죠. 아쉬운데 이제 채희는 이제 입시라는 큰 그 숙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잘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지 않잖아요.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본인이 너무나 후회하겠죠. 제가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건데 남들보다 두 배, 세 배 더 힘들어야죠, 지금. 그래서 한 달 뒤에 힘들지 않죠. 잠시 방심했던 걸 아빠한테 여지없이 들키고 말았는데요. 정신 바짝 차리고 면접 준비에 돌입합니다. 약간 좀 부담감도 생기고 내가 이걸 꼭 잘해야만 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정한 거 계속해야죠. 아빠의 채찍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엄마의 당근. 사춘기라 외모에 관심이 많아진 채린이를 위해 화장품 가게에 왔는데요. 혼자 고달픈 싸움을 하고 있는 채린이에게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. 가자. 어? 야, 너 이런 걸 뭘 발라봐, 네가 학생이. 비비 아니야, 이거? 아, 비비를 왜 발라봐, 네가. 뭐? 이걸로 사고 싶다고? 이건 뭔데? 선크림도 들어가 있어요, 여기? 피에 있네. 피에? 어디? 피에. 아, 30? 아빠, 피부 색깔이랑 만나봐야지. 딸의 스트레스를 가장 잘 알기에 엄마는 흔쾌히 지갑을 꺼내는데요. 처음으로 갖게 된 비비크림. 초등학생이 자주 쓸 수나 있을까요? 이게 웬걸? 물만 난 물고기 마냥 바르는 손놀림이 기가 막힙니다. 야, 무슨 백귀신 나온 것 같아. 너 왜 그래? 절대 안 돼요. 진짜요? 진짜 큰일 났네. 한 술 더 떠 입술까지. 입술 하얗고 여기 하얗고 진짜 아빠가 보면 또 백귀신 나왔다 그러는데 아빠 엄마가 이렇게 발라서 그냥 백귀신 나왔다 그러는데 외모를 좀 가꾸니 스트레스가 풀리나 봅니다. 야, 저녁 뭐 먹을까? 라면. 치킨. 라면? 치킨.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메뉴 문제. 아, 나 라면 먹고 싶어. 치킨. 우리 라면 너무 안 먹었나? 주말쯤에 먹자. 나 라면 한 번도 안 먹었어. 주말에 먹자. 라면 빼고 빨리 생각해. 안 그럼 너 오늘 굶는 거야. 그럼 예린이 먹고 싶은 걸로 먹어? 어? 예린이 먹고 싶은 거 치킨 먹냐고. 치킨 안 먹어요.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하라고. 아, 뭐랑 뭐랑. 치킨이랑 너의 메뉴가 있어야지. 야, 요즘에 맨날 집에서 밥 먹고 우리 맨날 밥 먹는데 아빠가 사진 자를 때 먹어야지. 아, 치킨 맛없다고. 어? 치킨 맛없다고. 그러니까 너의 메뉴. 아, 예린이 가위바위보 잘하잖아. 가위바위보. 그런데 이 가위바위보가 잠시 후 벌어질 사건의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. 야, 엄마도 오랜만에 밥 좀 안 해보자. 안 먹으면 집에서 설거지 해야 되잖아, 또. 어? 빨리 잘 생각해봐, 채린아. 아빠에게 바로 보고 들어가는데요. 채린아? 아빠. 어이? 있잖아, 소화동에서 즉석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? 어? 즉석떡볶이 먹으면 안 돼요? 아빠 오랜만에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. 스파게티요? 아, 저는 오늘 매운 거 먹고 싶은데. 뭐가? 떡볶이? 아니, 그냥 아무거나 매운 거. 매운 거 거기 적었잖아. 뭐야? 해물 스파게티. 아, 저 그런 거 싫어요. 그거 되게 매워. 이 뚝배기에다 나오는 거. 너 저번에 아빠가 시켰을 때도 엄청 먹었잖아. 그거 세상아. 국물도 있고.
제 떡국보다 훨씬 매워.